1년 365일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통합 관제 센터인데요. 관제 요원들은 맨눈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며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언덕길을 승용차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차가 우회전하는 순간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차를 뒤로 빼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상황을 모니터한 목포 통합 CCTV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목포시 통합 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2,400여 대에 달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다가 오랫동안 이제 도로 쪽에 누워 계신다든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 상주에 계시는 경찰관분들이 계셔서 25명의 직원이 4개조 3교대,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은 근무가 힘들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킨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목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의심 신고와 용의자 동선 파악부터 화재 감시와 교통사고 영상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도 예방합니다. 네, 현재 6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1,282건의 이제 경찰 신고를 했고 그중에 104건은 실제 검거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긴장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